그렇죠. 저는 일단 진심이라는 거 노래를 제가,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노래 정말 잘하고 싶어요. 황하고 헤매 실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붙었다 다시. 어! 그거죠.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우와 잘한다 얘. 지셔졌다. 이거 하지 마 이제. 잠깐. 두 개! 으아! 진짜 심새끼야. 존나 슬퍼. 진프피예요. 진짜 근데 노래 진짜 잘하고 싶긴 해.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안 되겠죠. 그분들도 평생을 하신 분들이실 텐데. 근데 어찌됐든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화 잘 그리는 사람인데 수채화 이렇게 시작해볼 수 있잖아. EP 많이 들어주세요. 누나꼬 젠트 인투 데 굿나잇 투. 임찬 선생님이랑 레슨 해봤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촬영 때만 만나서 진행하는 걸로는 아무래도 발라드 곡을 내는 수준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계속 요청하셨던 개인 보컬 봐주실 분 오늘 yes. 그분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게 있나요? 무서워요. 이런 내 사랑을 했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스라고 합니다. 임한별입니다. 아, 네. 임한별이신 네.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노래를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연습 많이 해가지고 네. 늘었거든요. 저는 노래는 무조건 늘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는 발성이거든요.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항상 연구를 하거든요. 네네.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네.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말할 때도 네. 조금 이거를 바꾸시면은 아,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트릴이라고 입술 떠는 소리 있죠. 이거를 많이 아, 해요. 임창선 선배님 시키셨었어요. 왜 트릴이 좋냐면 그 트릴을 하고 있을 때 소리 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이 소리가 건강한 소리의 제일 근사치. 아, 네. 쭉 이어볼게. 셋 넷. 좋아요. 한 번 더. 셋 넷.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오음에서 멈출 거예요. 트리를 이렇게 네. 입술만 멈추는 거예요. 소리는 똑같이 아, 나오고 네. 이거 셋 넷.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죠 목에 네. 이거 할 때. 네. 근데 그만큼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 아. 음을 낼 때는. 여기 힘들어져 이쪽에. 여기 네. 여기. 네. 거기에 힘 여기 그 힘 들어간 거기가 노래할 때 힘 들어간 데라. 여기 뒤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마 여기 막 핏줄도 쓰고 네.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 트릴이랑. 그죠. 네. 지금도 몇 번 했는데 성대가 막 붙고 있어 지금 소리가. 무조건 성대가 붙어야 돼요. 다른 소리 되려면. 된 소리가. 트림 나오죠. 네. 그럼 잘 되고 있는 거야. 올바른데 힘이 가는 거지 지금. 네. 보통 트릴 연습한다 하면은 네. 몇 시간 정도 하나요 하루에? 내가 목이 좀 풀렸나 싶을 때까지 좀 쭉 계속 아. 하죠. 네. 그렇게 한 1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오를 곳은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어때요 부르기? 더 편하지 쉬워요? 않아요? 그죠? 네. 쉽게 불러야 돼. 어허. 쉽게 불러야지 듣는 사람도 편해요. 고음 같은 경우도 와! 하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아! 하고 네. 네, 약간 정제된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킬링 보이스라는 컨텐츠를 제가 찍어야 되거든요. 너의 모든 순간, 윤종신 오르막길, 오. 박원 All of My Life, 네. 그리고 야생화. 야생화. 기적적으로 진짜 잘하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 좀 재밌을 만한. 지금 하면은 뭐 제일 자신 있어요?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오. 잘하는데? 아 그래요? 응! 어... 만나! 이거 너무 좋았어. 곡 정하셨으니까 네. 어느 부분 부를지 생각해보시고 짜봤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야생화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음이 나가도 네. 그냥 웃기고 재밌을 것 같아서 나랑 연습해가지고 부르지 뭐 흩어져 날아가 흩어져 나
진짜요? 응.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니 혼자 연습하면 안 될 것 같고. 아, 네네. 이거는 같이 하는 걸로.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하면은 야, 진짜 좋아하겠다 사람들이.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처음 배워봐가지고. 오늘은 약간 라이트하게 한 거죠. 네. 아예 조져놔야 돼 상대를. 아, 알겠습니다. 카이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 이 다 기록해놓은 거.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랩처럼 너무 세버리면 좀 웃길 수도 있어. 방황하고 헤매지 마요. 꽤 잘했는데? 그래요? 빠져서 부르지 않았어? 자기도? 그쵸. 응. 듣기를 타면 All of my life. 그 뒤에는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 아. 어디선가 여기. 어, 지금처럼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숨 쉬는 부분이랑 모든 부분에 계산해서. 전부 다 연습된 계산 그대로 불러 다. 오케이, let's get it. 하지만 나에게 네 끝에 진짜 좋다. 아, 이렇게 끝내는 거지. 워킹 코로나 but I'm still working. 왜 이렇게 어렵지? 왜지? 어젠 왜 됐지? 이걸로 합시다 합시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해서 아니 씨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까 버튼이 안 눌려서 녹화가 안 됐네. 하루 종일 가사 썼는데 씨발. 가짜 웃음뿐인 삶이란 걸 여기 바꾸자. 너는 넌 넌이 난 것 같아. 너가 없이 너 없이 난 이게 난 것 같은데. 너 없이 난 가짜 웃음뿐인 끝내야만 하는 이유 아니 아 어렵다. 끝내야만 하는 걸 넌 끝내야만 하는 걸 넌 알까? 괜찮은데? 지금 널 더 사랑하지만 I got this, bitch! 시간이 없지만 짬을 내서 아! 아, 씨발
자, 오랜만에 한번 목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셋. 내려갈게, 셋. 좋아, 셋. 정말 사랑해 주어서. 와, 이거 개 잘 부른다. 그래요, 괜찮아요. 이거 이대로 지금 녹음실 가도 될 것 같아. 불러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느껴지는데 이거는 뭔가 내가 첫 발을 디디는 거니까 뭔가 겁나는 게 있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이상한 쿠세같이 들리는 건 아닌가? 뭐 생각하게 되고. 내가 디렉을 봐주는 거면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나는 이별이에요 그대 없이. 나는 이별이에요 나는 이별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별이에요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대 뭐 이런가요 이런 말을 제가 안 쓰니까 내가 요거는 가이드 떠줄게. 어 알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한다 나. 아, 한별이랑도 아시던데? 네, 그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네. 한별이 너무 잘 가르치죠. 네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극한의 성장을 네. 이뤘습니다. 한별, 창정이 형, 형 어떤 게 가장 유익했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만별 선생님. 아, 솔직해야지. 아 그럼 통과. 근데 뭔가 되게 쪼가 많으실 줄 알았는데 쪼가 없어서 좋네요. 지금 이제 이만별 쌀별이 형한테 또 특훈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아 보컬 레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정말 끝인 거, 거 거가 힘들어 가성이. 알까 기도하고 많이 웃었었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못하지 씨발 거? 우리 사랑해서 붙였나 보네 성대. 오랜만에 붙나 본데? 쇼미가 있었으니까. 성대 갈아 깨야지 또. 내 무이 됐어. 여기 이제 라였거든. 오케이. 아 예. 우리의 어진이 우리 헤어지니. 아 진짜요? Yes. 놓아줄게. 게. 아 어렵다. 한다고. 아 한다고. 그 혹시 요거 끝나고 밥 먹어도 될까요? 승현 노래 듣다가 울 뻔했어. 너무 슬퍼가지고. 나이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씨 어떡하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톤이 나오네. 네가 원래 뭔가 안 할 것 같잖아 느낌이.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좋나 봐.
아 근데 이미지가 진짜 안 바뀌어요. 뭐 쇼미에서도 이미 막 그런 이미지 전 내려놨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도 유튜브에는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랩 할 때 이미지랑 다르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3, 4년째 똑같은 얘기만 저한테 하니까 아 이 새끼 뭐 지가 이런 거 싫다고 욕하더니 이거를 3년째 달고 있다는 게 근데 점점 바뀌겠지. 그쵸. 한 5년 각오해야지 솔직히. 요즘 댓글도 엄청 좋은데 뭐. 사실 여기가 내 새로운 스튜디오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구를 못 사고 정리를 못하네. 쇼미 때문에 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발라드까지 하느라고 짬을 내서 또 연습을 해봅시다! 씨발. 나를 잊지 말아요. 내 디스코그래피 들으러 와서 어 이거 뭐야 이 새끼 발라드가 있지 이러고 존나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아. 너무 짜릿해. 안녕하세요. 씨발 이거 마이크 니네 거구나? 씨발 어쩐지 마이크를 왜 차라고 하나 했다. 쇼미 현장에 프로듀서로 나오신다 그러셔서 발라드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또 노선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수지 타산 맞으면 어디든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유노. 몇 개가 좀 꺼지라고 새끼들아. 나는 밤새 음악 만들게 하고 지각했어. 밤새 일하다가 나는 지각 나는 밤새 음악하게 하고 밤새 일하다가 뭐야? 아니다. 와. 리액션 크게 해. 다시 할까요? 다시 갈까? 어? 뭐야? 아이 짜식들.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파이팅. 오. 안녕하십니까. 야 머리 심각하네. 많이 나갔네. 또 모자이크 해주시잖아 또. 제가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 좀 다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난 진짜 대충만 알고 있어. 그렇게 유심히 잘 안 봐가지고. 우리 직업병 있잖아. 톤 듣고 그냥 끄는 거. 괜찮네 하고 딱 넘어가는 거. 저는 다 모니터 했죠. 릴러가 굉장히 저는, 응원해준 친구예요. 저는 기다리면서 봤어요 형. 아 저는 뜨거우신다니까.
보고 있으면 저 형은 지금 십자군이야. 혼자 십자군 하고 있어 지금.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나 다른 노선을 싫어. 형 피곤하지? 형 괜찮으세요? 릴러랑 팀? 나도 얘랑 오늘 처음 왔어. 이제 하고 싶어. I want ballad, ballad. 근데 나는 되게 뭐랄까 누구한테나 다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다.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옛날에 저기 소울 컴퍼니 나오고 이렇게 일리네어를 차렸을 때 그래야 돈자랑 랩을 시작했을 때 그쵸 그쵸 아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땐 내가 저스티스였거든. 형 그때 막 무대 있을 때 팬이 막 뭐 변했다 뭐 초심 잃었다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얘기 그죠 나 행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초심 지켜라 덕분에 본명을 해서 초심 지켜라 신동가 이런 거였던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이 그렇게 뜨거우신 분들이다. 맞아,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계셔. 쉽지 않아. 저는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네. 릴러 같은 경우는 어떤 뭐랄까 그렇게 근본 있는 뮤지션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근본이 있어야 이게 뿌리도 흔들리는 거거든. 뿌리가 없어버리니까. 아,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다. 도서박 운동들이. 나는 되게 그런 게 궁금해졌었어. 뭔가 행보가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졌지만 그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 그죠. 어찌 보면. 그죠, 그죠, 그죠. 어떤 계기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할 바에 확 가는 게 멋있다. 그게 더 힙합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막 애매하게 뭐 발라드 힙합 이렇게 할 바에 그럼 나 그냥 발라드 할 거야. 난 좋은 거 같아. 난 되게 뭐랄까 너가 행복해 보였어. 이게 진짜 했었어요. 그렇죠. 많이 나아졌죠. 바로 또 노선을 바꿔서 이제 쇼미를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서 또 바꿔버리네. 내가 가끔씩 운전할 때 그러거든. 저 차선 괜찮은데? 싹 들어갔다. 아니네. 어때? 근데 너가 이제 좀 난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기분이 들진 않는지. 전 그런 기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저스티스가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아닐까 기대할게 앞으로. 네. 맛있어요, 향시. 아, 근데 제 밈이 항상 비주얼 아쉬워. 뭐라 해야 되지? 사회적 합의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데까지. 근데 형이 제가 막 노선 바꾸고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신경을 내가 잘 안 써.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딱 누구랑 대화하고 그 이미지가 중요하지 뭐 누가 뭐 이렇게 생각했냐 마냐. (웃음) 정말 끝인 거야. 왜 이렇게 했냐고. 야 호수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이별이에요. 왜 이렇게 그대 없이. 올해 버킹 그 발라드 아웨이스트. 저는 재밌었어요. 애초에 나는 그 노선 바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 바꾼 적이 없지 않나? 새로운 시도지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형이 축가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형은 차라리 이 길이 더 빨릴 수도 있겠다고 느꼈었는데 그래서 굳이 또 쇼미까지 또 했어야 했나? 한차 은퇴? 또 은퇴한다 해봐. 전에 유 좋다고 따로 스토리까지 올렸어. 맞아. 유는 진짜 좋은 거고. 저는 그 항시 빠진 거 좀 아쉬워요. 맞아. 형 그게 끌어간 거예요. 도코 그분이 빼신 거야. 알아서 빼신 거야. 나는 항시 밀어. 항시 밀어. 광고하고 싶어. 함께 드시죠, 항시. 항시경과 함께 항시 드시죠. 근데 저는 사실 형이 행복한 게 제일 좋아요. 나 개인적으로 형이랑 발라드 좀 나 저도 어디서 방구 좀 끼거든요. 아, 그치? 발라드 표 진짜 잘. 아, 이제 신곡이 나옵니다. 소유 씨랑 또 듀엣을. 아, 진짜? 네. 나는 이별이에요. 그대 없인 날 아직 떠나지 마요. 가사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멜로디는 기억이 나요. 이 시간과 아따 씨 진짜 오셨네. 들어오시죠. 저 인터뷰 해야 돼. 직접 인터뷰하는 거야? 네 제가 직접. 아 진짜? 진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색해라.
여기서 아카펠라로 노래 불러준대. 진짜요? 우리 저스티스가 뭐 하고 다니는지 혹시 아시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어? 혹시 보셨나요? 저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 나, 맞아 봤어요. 어, 노래로 완전 킬링보이스 한 것도 찢어졌다 무슨 그 리믹스 한 것도 킬링보이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노래 되게 잘해. 맞냐 이 새끼들아? 노래를 못한다고 하진 않잖아. 근데 처음에 이제 노래를 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욕을 먹었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노래 보컬을 못하는 것보다 그냥 의도한 거랑은 좀 다르게 나와서 그걸 놀렸지 막 아 노래를 못한다 실력은 없다고는 아닌 것 같은데. 유독 저스티스 형을 타겟하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워낙 이미지 자체가 그 전에 있었던 컨셉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응원했는지 혹은 보기 힘들었는지. 난 다 봤어. 저 진짜 응원했어요.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난 응원도 안 하고 보기 힘들지 나 그냥 다 봤어. 그냥 되게 잘하는데 뭐지? 약간. 근데 응원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는 거지. 또 저스티스가 다시 노선을 바꿔서 이제 쇼미를 심사하러 온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를 노선을 바꾼 것보다 노선을 여러 개 이제 파는 게 Word. 아, 왜냐면 이게 딱 한 노선만 깨서 그거에 의존하면 그게 언젠가 막히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거 프리스타일이 이런 뭔가 약간 이런 뭔가 흐름들을 캐치 굉장히 잘해서 핵이라고 해야 되나? 캡 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 코인을 되게 잘 타는 것 같아요. 이거 아이디어 제가 냈습니다. 오 진짜로. 근데 또 다 잘해주셨죠? 다 잘해주셨죠? 아무튼 그지 그거를 약간 또 수락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쵸. 잘한 거 그쵸.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노바저 파이팅! 감사합니다. 끝났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유를 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까였죠? 그래가지고 그날 영감을 제가 받았어요. 내가 진짜로 노래를 배워보면 어떨까? 네. 내가 진짜로 노래를 한번 초반에 그 노래를 냈을 때 생각대로 안 나온 게 조금 안타까웠어. 왜냐면 저스티스 자체가 뭔가 되게 자기 크래프트에게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뭔가 되게 신중하고 절실한 게 저는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놀림 받는 건 좀 안타까웠는데 발매 전에 야 나 이거 싱글 나올 거야 형 이제 술 먹다 그니까 솔직히 막 큰 관심이 없잖아. 솔직히 상대방 싱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어차피 낼 건데 그래서 어 좋은데? 아 좋았어 이거 술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아 좋은데? 좋은데 했는데 나오는데 반응이 나 너무 당황스러웠단 말이야. 너가 좋았어? 오케이 형이 막 이랬었는데 아 되게 좀 민망하더라고. 근데 진짜 누구지 실명으로는 안 하겠지만 보냈을 때 다 형 좋다고 했어요. 어, 음색 좋다 노래 좋다 했었는데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노선을 바꾼다고 욕 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많이 먹어봤고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좋은 때다 그때가 핫한 때다 관심이 없으면 노선 20번 바꿔도 아무 댓글도 안 달린다. 뭐가 바꾸셨다고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네. 근데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랩을 하고 있는데 발라드 안 좋아했어요? 아 너무 좋아하죠. 저 고등학교 때 맨날 노래방 가서 발라드 부르다가 저는 랩을 더 잘해서 그냥 랩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너무 잘한 거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좀 욕하면 좀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전 지지합니다. 저스티스 괴롭힌 사람 있으면은 연락하세요. 저도 연락드릴게요. 어차피 못 말리니까 그냥 보세요. 어차피 아무도 말할 수 없어. 아무리 랩 하고 막 가사가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더 인간다운 모습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말 좀 해. 저도 말을 한번씩 할 거예요. 저도 한대요. 아 해야 할 거야. 근데 진짜 근데 배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연기도 하고 캐릭터가 막 계속 바뀌는데 음악 특히 힙합 안에서는 아티스트한테 특정한 캐릭터를 너무 강요받는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저스티스 형한테는 되게 강력하다고 약간 느껴가지고 근데 이거를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